서프라이즈! 야, 우리 무사, 너 무사 퇴원 기념 파티야. 기동님! 사랑하는 기동님! 불렀다! 재현이 뭐예요? 제 캐릭터? 군수. 아, 군수? 군수 별로 안 좋잖아요. 우와! 템부터 줘요, 템부터. 우와! 아, 근데 여기 좀 더 편하다. 맞아요. 제가 퇴근을 빨리 하고 싶어진다니까. 물론 제이랑 살 때도 퇴근이 빨리 하고 싶었지만. 이제 기동님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번에 있잖아. 오늘 수술을 했다고 들었어요. 오늘이에요? 네. 그것도 몰랐어요, 재현이? 내가 지금 오늘 수술을 했잖아. 아예 그냥 관심이 없네, 재현님은. 아니 뭐 손가락 부러진 게 대수야? 뽑기 잠깐 못하는 게 그 대수냐고. 그치. 진짜. 안 돌아도 물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전화 안 받나? 받았다. 여보세요? 아! 기동님! 조용히 하래, 조용히. 기동님 괜찮아요? 왜 이렇게 수척해 보여? 괜찮으세요? 이게 왜 이래? 말을 아예 못하는 건가? 죽으려 그런다. 진짜 헐. 아 잠깐만, 손가락 한 거 아니었어? 왜 저래? 여기까지 왜 다 이렇게 했어요? 아, 그 돌리지 마. 진짜 뻥했다. 근데 약간. 얘 핸드폰도 한 번도 안 한 거야. 진짜요? 이건 진짜다. 찐이다. 대박이지. 좋다. 집은 지금 우리가 깔끔하게 해놨어. 채웠어? 너 없는 동안 우리가 다 깨끗하게 쓰고 했지. 깔끔하게 잘 해놔. 네. 운동 나으세요. 진짜. 진짜 아파 보이긴 한다. 이걸 잘라서 넣는 거잖아. 야, 이거 좆됐다. 얘 이거 내일 보면은 너무 미안한데? 우리 돼지우리처럼 하면서 알았어. 아니,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형님, 어제 이거. 어떤 거? 이거 왜 버린다 그러는데 안 버렸어요. 어떤 거? 이거. 이거요? 그 뉴스 찍지 말고요. 찍지 말고요. 그래서 유통기한 아, 이거다. 나 치킨무가 이렇게 된 거 진짜 태어나서 처음 본다. 아 이거 찍지 마요. 이거 죽는 게 안 나오고요. 도발행위 하려고 말린 거예요. 네, 이제 우리 정리를 하자. 하고 네. 뭘 해줄 수 있을까 우리가? 파티를 좀 해줄까? 파티? 무슨 파티?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우울해 있으니까 6년 동안 이따 다시 해가지고 집 치운 거 싹 보여주고 요리도 해주는 거. 형 요리 잘해? 저 요리 잘 못해요. 제 요리 존나 잘하거든요. 잘하는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럼 내가 요리를 이렇게 방을 치우고 있어. 내가 계란죽을 존나 잘하고. 아니 원래 죽이 다 이래요, 비주얼이. 무슨 맛이에요? 맛있겠네. 호불솔트 선택이 진짜 최악이. 안 되겠죠. 이거 다 안 돼. 그냥 안 봤네. 아 그냥 아 지금 저한테 저한테 진짜 좋은 말이 떠올랐어. 이건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계속 요리한다고? 아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 요리사 이제 앞으로는 펜 잡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 요리 잘해. 알았어요. 그럼 움직임 찍어 봐. 그렇게 말고 해 지금. 뭐야? 뭐야? 이 목소리는 걸어줘야 될 것 같은데? 뭐야? 뭐야? 헐! 아 그 어렵소. 재열님이 요리를 더럽게 못해갖고 뭐야? 제가 알아서 할게. 아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뭐야? 쓰레기 냄새 나는 거야? 아 이건 말고 왜 냄새가 쓰레기 냄새야? 이게 아니야. 계란 허브 솔트 죽이라고. 자기야 새롭네. 왜 섭니까? 오랜만이야.
진짜 왜? 뭐야? 아 뭐야? 아 화장실로 들어가 방송하는데. 어 가지 아까 여기 안에 다 있어. 됐어. 이거 나 뽑는 거야? 네. 요거트랑? 네. 그럼 맛있대요. 신기하죠? 맛있대요. 아니, 얼마나 됐어? 와, 카레 냄새 좋다. 많이 됐어. 맛있다. 어때요? 아니, 나라니 맛있네. 괜찮죠? 와, 근데 진짜 든든하게. 그쵸. 아, 그래요? 아니, 이렇게 누르면 돼요. 아, 어? 오. 어, 좋은데? 아. 짜잔. 야, 자 이제 그 기동 씨한테 자랑해야 되니까. 네. 기동 씨, 영통 좀 쪽 걸어보세요. 기동 씨, 기동님. 네. 어제 근데 잘했다. 누구일까? 우리 이게 퀴즈가 뭐야? 무사 퇴원 기원 수술 성공. 수술 성공? 응원 파티. 아! 이거 불. 기동님 나 보고 싶어. 기동님 아 파랗게 봤어. 못 봐서. 내 얼굴 제일 먼저 보여줘야지. 대박. 이리 오세요 저희. 다 같이 와요. 여보세요? 어? 기동님 왔어요? 얼굴이 안 보여. 어? 뭐야 현서님이다. 어 현서님이다. 서프라이즈. 에? 뭐해? 서프라이즈. 기동님. 아 기동이 니현 싫어해 나 줘. 기동이 저 보고 싶었어. 아이씨 싫어해 나 줘. 안녕. 야 우리 무사 너 무사 퇴원 기념 파티야. 기동님. 야 근데 이게 그냥 우리끼리 노는 게 아니고 보여줄 게 있어. 봐봐. 라라란 딴. 이게 뭐게요? 너 밥 먹기 힘들까봐 너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이랑 카레 우리가 하나씩 꺼내서 이거 만든 거예요. 이거 드시면 돼요. 이것도 이거는 요거트랑 오렌지 주스 섞은 건데 둘 다 빼 좋대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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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골국 빼 좋은 거예요. 사골도 직접 우렸어. 비비고 했어. 저희가 케이크 샀어요. 케이크 기동님 성공 기원. 성공 아 성공 기원이 아니고 어. 내일 네, 우리도 술 주는 거야? 수술 성공 기념. 아 수술 성공 기념. 수술 성공 기념. 수술 성공한 거 맞겠지? 하나 둘 셋 넷. 대원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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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기동이 생일 축하합니다. 불렀다.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은데? 왜 감동을 안 해? 기동님 감동받을 거 같은데? 내가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야. 나 동생집 맞으러 가야 돼. 야 잘 태어나고 내일 보자. 여기 딱 깨끗하게 유지해놓고 있을게. 와서 쉬어 우리가 오면 또 간호해줄게. 안녕. 화이팅! 화이팅! 욕하지 마요 기동님. 멀었어. 나도 뭐 해주려고 했는데 껐네? 자, 기동이 좋아하는 거 같아. 이거 동일할까? 네. 나 진짜 근데 고생 많았다. 나 이거 먹고 싶다. 우리 고생했는데 우리도 환장해야지. 우리도 먹고 싶다. 이제 집에 가. 아 싫어. 우리 부려먹기만 하면 되니까. 나 해준 거 있어야지. 적당해. 아 빨리 맛있는 거 시켜줘. 아 같이 우리 다 고생했는데 다 같이 하자. 뒤풀이야 뒤풀이. 어 뒤풀 좋다. 뒤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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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주 가능? 조금만 먹어. 아! 조금만? 오케이. 아니 괜찮은데요? 갑자기 기분이 왜 이렇게 좋지? 진짜 안 먹어요? 미쳤는데? 30분 안녕. 미쳤네. 진짜 맛있네. 감사합니다. 희연. 희연의 앞으로 채널의 포부가 뭐야?
말? 아주 대화가 정상적인 안 통해. 뭐라 그런 거야 방금? Why? 이런 거. Why? 아 왜 물어봤냐고? Why? 근데 이건 W잖아. 네. Why? 아 WHY. 와 진짜 엉형하다. 기현이 할 얘기는 아니지. 아 알았어. 기현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지. 약간 단순하고 멍청해. 약간 바보야. 그래서 그 자기가 욕 먹는데 그걸 잘 몰라. 순수한 거라고 빨리 얘기해요. 순수한 거. 순수, 퓨어. 그치. 퓨어 퍼슨. 오케이? 오케이. 퓨어 스펠링 뭐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한번 들어보시죠. P. 어, P. F 아니었어. O. P U. 어, P U. P U E R. P U R. P U R. 진짜 좋아해. PR이라고 했잖아요. 아 진짜 근데 너무 자존심 상해. 저 영어 2등급이었어요. 미안. 아니 근데 그게 있지 않아 사람들? 내,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담잖아요. 응? 어디에? 머리에. 네. 봐봐 대학교 올라왔어. 어떻게 그럼 대학교 지지를 담아야되니까 저걸 깨는 거야. 아 이거 아니 그냥 잘못했어? 아 2메가바이트 근데 희연님 진짜 순수한 사람. 그래 맞아 진짜 곱긴 해. 사람을 저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어 처음엔. 오 뭐야 오, 약간 그런 느낌이지 뭐라 해야 되지? 어떤 불닭볶음 면? 존나 매운데? 이거 뭐야 누가 먹어 이랬는데. 먹다 아직 천천히 알게 되는 거지. 매력있지? 어, 감동 같다. 진짜 감동인데 그 말에? 진짜로 불닭볶음면 희연의 불닭볶음면이다. 사람들 되게 좋아서 진짜 불닭볶음면 언니 거 같은데? 다른 분도 다른 분도 다른 분도 다른 분도 다른 불닭볶음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지. 나 불닭볶음면 좋아해. 사람들 되게 좋아해. 내가 희연 좋아하잖아. 뭐야? 진짜 약간 이건 공갈빵 같아. 공갈빵? 속이 꽉 찼다는 뜻이에요. 안에 팥 같은 게 꽉 차 있는 빵. 그러니까, 아, 이제 사람들이 처음 먹으면. 처음 먹으면. 참 특이하다. 특이한 부분에서. 근데 처음 먹으면. 아, 씨발 존나 맛네. 빵이 비어 있다고? 비어있어요. 그냥 방금 우리가 다 꽉 차있다고 생각했어. 존나 봤는데 이랬는데 차근차근 아 이건 원래 비어있는 거구나. 원래 이런 거구나. 여백이 원래 이런 거구나. 이런 여자야. 원래 비어있는 여자라는 뜻이야. 그게 안다. 그게 안다고. 비어있는 거 자체야. 처음 먹으면 열받아. 현대미술 같은 여자야. 헐 그냥 봤을 때는 이해 못해. 이해 못해. 선생님 설명할래? 이거요? 어? 제가 본 것 같다? 어떻게 보여요? 와 진짜 가스라이팅 레전드네. 궁갈할래. 궁갈년할래. 궁갈녀? 왜 저기 이거 먹었냐고. 여기에 있어 지금. 너 뭐야 이거. 피해신다고. 짠. 궁갈파가 짜라매 잊어요. 이래가 맞췄어. 뭐가 괜찮은 거야? 쟤는 진짜 이상인 거야. 하얀 사람. 이동욱. 변호사? 아니 진짜. 하얗고 손 예쁘고. 쟤는 다 풍성해. 쟤는 손 다 풍성해. 목소리 좋은 사람 좋아해. 네. 완전 우수님인데? 어 진짜 너. 그러네? 진짜 너. 진짜 우수님인데? 진짜 우수님인데? 이름 못 봤어. 근데 재열님 이상형 완전 재인인데. 맞아. 아니야? 근데 재열님이 진짜 좋아해요. 나는 재가 진짜 이상형이긴 해. 와 나 진짜 복받았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 어떨 때요? 그런 댓글이 가끔 달려. 뭐라고요? 정재열 존나 부럽다. 예쁜 여자친구 있고. 맞아. 이런 댓글 들리면 다 생각하게 돼요? 나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아니. 네가 나를 살았으니. 아니 누가 나랑 살았어? 누가? 아니 한번 사람을 보는 거 모집합니다. 뭐야? 그리고 한 번씩 하루씩 살아보고 그 리뷰 남기기. 리뷰 남기기 리뷰 많을 듯. 렌탈 여친이 진짜 렌탈 여친인 거야? 한정 수량. 얼마야?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아니
야발려놔. 이거는 요거트랑 오렌지 주스랑 섞은 거예요. 섞었어요? 천천히 천천히 마스크 쓰고 불면 어디로? 둘이!